이번 시간에는 유동부채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 외상 매입금과 지급범은 상품 매입 거래 시에 사용하고요.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외상 매입과 관련해서 반품 매누리 또는 약정에 따라서 할인이 발생되면 그 해당되는 외상 매입금을 없애시고 상대 계정에 매입 환출 및 매누리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재고자산에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급 이 계정은요, 당사가 원천 징수했을 때 사용합니다. 원천 징수라 하면 소득을 지급하면서 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급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당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를 뗐을 때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7월 1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일신산업에서 상품 125만원어치를 매입하였다. 대금 중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은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 그 다음에 25만원 현금은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에 쓰시고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입력하기로 했으므로 채무에 해당이 되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125만원, 대변에 현금 25만원으로 수정하시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상도의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당점 거래은행인 제3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송금 수수료 2천 원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입금은 이제 부채인데 상환을 했으므로 부채의 감소가 필요하겠죠? 부채의 감소가 차변이므로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고요.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유담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8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죠?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에 거래처 입력하면 되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주식회사 영진문구로부터 상품 13만 5천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연도 1월 5일 만기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상품을 매입하고 만기 1년 이내짜리 약소보험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지급어음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13만 5천원, 대변의 지급보험 13만 5천원 영진문구를 입력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7월 5일 수민상사의 외상매입금 200만원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이 상품매입과 관련해서 생긴 부채이므로 어음을 발행한 것도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의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민상사 주식회사.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7월 6일. 7월 6일 현재 대왕마트에 대한 지급어음 총액 1616만원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신한은행에서 다음 연도 4월 18일 상환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차입하여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상환일이 1년 이내이므로 차입한 대금은 당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당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예, 일자가 6일이군요, 예. 6일로, 예. 자,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삼다은행의 단기차입금 상환액 120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의 부채의 감소, 단기차입금, 차변의 수익의 그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단기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으로 입력하고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7월 9일 영업과장이 거래처 손님을 만나 식당에서 접대하고 국민카드로 7만원을 결제하였다. 자, 거래처 손님과 식사를 하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건 미지급금이 되죠. 상품과 관계가 없으므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처에 카드사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금은 카드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 시에 거래처란에 카드사를 입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카드 결제 시에 거래처에 카드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럼 차변의 접대비 7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
자, 미지급금은 상품 매입이 아닌 거래에서 예, 사용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 영업부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근 좋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자, 사원들 회식했죠? 영업부 사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에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차변에 판매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27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식당에다 외상한 것이므로 식당에 대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식당을 거래처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7월 11일 판매 상품의 수송용 트럭 구입 대금 12개월 할부 중 현대자동차의 6월분 할부금 150만원을 한남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트럭을 현대자동차에서 사왔고 그 다음에 6월분 할부금을 납부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트럭을 샀을 때 할부로 샀으므로 미지급금 처리했을 겁니다. 12개월 할부니까. 그 미지급금 중에 6월분을 납부했다는 말이므로 차변에 써야 되는 계정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부채 감소. 대변에 현금이 되겠고요. 트럭을 구입한 거는 지금 미지급금 갚을 때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지 거래를 입력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트럭을 할부로 구입을 하고 미지급금을 처리해놨는데 그 미지급금 중에 1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트럭은 상품이 아니므로 예, 매입 시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왔으므로 예,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채 계정은요. 부채 계정은 부채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거래처가 안 나오면 그때는 입력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래처가 나오면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7월 12일 매출처 주식회사 초롱가방과 상품 공급가액 800만원, 세액 80만원의 납품계약을 맺고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물건을 자, 우리가 팔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의 이름은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아직 물건은 주지 않았으므로 예, 상품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요. 예, 계약금은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거래가 맞으므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 부분은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 안함.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거는 거래가 맞으므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변화가 생겨야지 예, 거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고요. 가장 빨리 입력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가 되겠죠. 이런 경우 계정 과목이 차변의 현금 나오고 하나, 대변의 선수금 하나가 나오, 대변의 계정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선수 그 현금이 나오고요.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가 나오면 입금으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 선수금 800에 10%, 8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은 거는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예,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7월 13일 신고와 계약한 상품 5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제한 잔액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이건 이제 상품을 줬죠. 이제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매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품 매출.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 이제 물건을 줬으니까 빼버려야 되죠. 차변에 써야 되죠. 선수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 거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상품 500만 원을 상품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상품으로 쓰시는 분이 꽤 많은데, 상품 500만 원에 팔았다라는 말은 500만 원어치 매출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말은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면 그게 상품 매출이죠. 자,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선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플러스 엔터 쳐서 복사하세요. 외상 매출금에서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자리에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므로 대변이고요. 영업 수익에 해당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7월 14일. 당월분 영업사원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가 됩니다. 전사원에게 2급은 회사가 도매 소매업을 하는 개인기업이므로 그 사원들은 도매 소매업을 하는 사원들이죠. 그래서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급여를 선택해야 됩니다. 차변에 급여. 770. 자, 대변의 예수금이고요. 뺀 거는 43만 원 더하기 4만 3천 원에서 47만 3천 원. 자, 대변의 보통예금 7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뗀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등에 사용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소득은 급여, 그다음에 이자, 강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7월 15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예수금이죠. 12만 6천 원을 신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뗀 예수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금이라는 게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돈이므로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써서 부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인데,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6번, 7월 16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 윤강현으로부터 내용을 알수 없는 150만 원이 당사 당좌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내용을 알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당좌금 150만 원, 대변의 가수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에 반대되는 이름은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17번, 7월 17일, 가수금 50만 원의 내역이 일신산업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 30만 원과 외상 매출금 2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가수금의 내역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하시면 되겠는데,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 대변의 선수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자, 대변의 마지막으로 외상 매출금, 거래처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그 내역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계정은 채무 해당되므로 거래처를 넣는 것이고요. 단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을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관련돼서 거래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입력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수금은요, 알 수 없는 돈을 받은 것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는 거고, 그, 내역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 채권 체부가 있으면 이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부채의 반대가 이제, 부채가 채무니까 채권이죠. 그 반대되는 계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의 반대가 외상매출금이죠. 지급범의 반대가 받으러움이고, 미지급금의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자, 예수금은 반대가 없고요. 가수금의 반대가 가지급금입니다. 선수금의 반대가 선급금이고요. 단기차입금의 반대가 단기대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과 선수수익은 결산문제에서 나올 건데요. 주로 결산문제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미지급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이고, 선수수익의 반대는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